오늘은 담양의 떡갈비 정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싸하고 따라왔는데 깜빡 졸고 있는 사이 어디인지 모를 주차장에 도착. 내리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추월산 731m를 등산하고 떡갈비를 먹으러 간다고 한다. 눈앞에 돌산이 보이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도전을 해본 경험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추월산은 추월이 안 되는 산입니다. 산행을 못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비추천이고요. 앞에 담양호를 끼고 도는 용마루 둘레길을 추천합니다. 왕복 3시간. 현 위치가 어디? 여기 추월산 주세요. 담양읍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추월산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4호이자 전라남도 5대 명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산이라고 한다. 담양군의 최북단인 영면, 월계리와 전라북도, 순창 복흥면과 도계를 이룬다. 많은 수림과 기암 괴석, 깎아세운 듯한 석벽이 마치 성을 쌓은 듯이 둘러있고 오직 서쪽에 겨우 사람 하나 통행할 정도의 길이 트여있다. 담양읍에서 보면 스님이 누워있는 형상인데 각종 약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예로부터 명산으로 불렸으며 진귀종의 추월산 난이 자생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추월산 하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노송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 여름이면 가족을 동반한 관광객들에게 더없는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으며 그리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오를 수 없는 산능성으로 연중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한다. 추월산의 최고 볼거리라고 하는 상봉에 오르기 전 암벽 위로 보리암이란 암자가 있고 암자 주변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약수터도 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담양호와 주변 경치가 일대장관을 이루고 있어 산에 힘들게 오른 것에 대하여 보답을 한다. 또한 추월산은 인근 금성산성과 함께 임진왜란 때 치열한 격전지였으며 동학난 때에도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항거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하여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한다.
추월산은 서쪽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동쪽으로 강천산 도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주차장에서 올려다보니 정상 부위에는 나무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옛 사람들은 정상부가 달에 닿는 듯 보인다 하여 추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는데 이해 할 만하다. 또 강천산에 있는 금성산성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 치열한 격전지였던 것이 실감난다.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내기 위한 보루였을 것이다. 소나무 숲을 지나자 바로 돌투성이의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끝도 모를 나무 계단이 시작된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을 찰나 갑자기 앞서가던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온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담양호가 눈앞에 펼쳐진다. 어느 한 사람은 캐나다 로키 산맥을 산행하다 마주쳤던 그림 같은 호수 풍경과 비슷하다며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제1등산로를 따라 40여 분 오르면 더욱 가파른 바윗길이 나타난다. 4m에 이르는 철계단 두 곳을 계속 타고 치솟으면 쉼터인 사자바위와 신선대가 나온다. 신선대에서 왼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르면 곧 보리암이다.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제비집처럼 걸려있는 모습이 탄성을 자아낸다. 다시 트인 길을 300m가량 오르면 보리암 상봉. 이곳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약수터가 있다. 잠시 목을 축인 뒤 30여 분을 더 오르면 비로소 정상이다. 여기서부터는 사방이 모두 트여 있고 능선길이어서 등산이 수월하다. 요즘은 북쪽인 순창 쪽에서 오르는 등반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호남 고속도로 내장산 IC를 나와 백양사 삼거리에서 직진, 복흥면 소재지를 거쳐 지방도 897호선을 타고 내려오면 산등성이 밀제가 나오고 정상까지는 1시간 거리로 담양호 쪽 등반길보다 편하다고 한다. 아침 일찍 오르면 담양호의 물안개와 동남쪽 금성산성 너머로 쏟아오르는 해돋이가 인상적이라고 한다. 봄철엔 약수인 고로쇠물이 많이 나고 겨울철엔 담양호의 빙어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보리암은 1694년에 쓰인 보리암 중수기에 의하면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607년 신찬 스님이 중수했다. 그 뒤 보리암 중수기를 지은 신여도의 증조부가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머무른 인연이 있어 그의 아버지가 1650년에 중수했다. 중수기를 지은 해인 1694년에는 쇠락했던 절을 신여도를 비롯한 몇몇 뒤짓는 인사들이 중건했다. 근래에는 1983년에 성목 스님이 인법당을 중수했고 1984년에는 주지 영공 스님이 두 보살의 시주를 받아 바람을 갖추고 전기를 시설했다. 시주 보살들의 공덕비는 가파른 나무데크 시작 전 동굴 옆에 세워져 있다. 지금은 주지 원용 스님과 기도와 공양주 소임을 함께 보는 비구니 스님이 산다. 얼굴 안 나옵니다.